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에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육개장을 사줄 수 있습니다. 역시 컵라면 끝판왕. 안녕하세요, 드림스케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 나온 스킨인 안드레와 르네를 리뷰해보겠습니다. 두 스킨은 패션 브랜드인 몽클레르와 콜라보를 한 스킨입니다. 둘 다 겨울 등산복장 느낌으로 디자인된 스킨으로 가장 큰 특징으론 높이에 따라 의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고도가 높은 곳에선 검정색, 고도가 낮은 곳에선 하얀색이 됩니다. 그래서 스킨이 바뀌는 높이에선 검정색과 하얀색을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등장신구와 수확도구, 글라이더는 모두 우산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등장신구는 우산꽂이이며 수확도구는 도끼 모양의 우산이며 글라이더는 한쪽이 뾰족한 우산입니다. 수확도구의 휘두르는 소리입니다. 저는 여자 캐릭터를 좋아하니 르네를 끼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제 바뀝니다!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야, 나 아이템 좀 사자! 와, 완전 잘못했는데. 오케이 됐고. 아, 왜 안 지워져? 아니! 현재 해줘. 오. 와, 이 대담한 녀석! 아니, 돌, 없나?
황어. 좋았다. 아, 얘를 못 잡았네. 아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이네. 아! 제발 올라오지 말아라. 이겼나?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지지! 저 예측했나요? 안 했죠? 오야. 오야. 이거 어떻게 오려고?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재재. 아, 재밌었다.